먼저 김진만 팀장. 네. 네, 저는 첨보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은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어제 SK 이노베이션이 분할 관련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 노이즈가 나와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배터리 시장은 상승할 것이 자명한 상황인데요. 네. 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필요해서 분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재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해질이랑 전해액 첨가제를 관련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소재 부품 주들이 유상증자를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작년에 포스코케미칼을 했고요. 그다음에 LNF도 유상증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이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공장 증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첨보는 이미 작년부터 증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첨보는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유상증자 즉 주가의 부담에 없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장이 단기간에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1년에 뭐 공장이 하나씩 계속 돌아가게 되는데 이 공장 이제 증설에 대한 효과가 2분기, 3분기 때 반영이 되고 시작합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첨보는 원래 LCD 쪽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였는데 원래 이 LCD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근데 LCD 관련주들 올해 좋았던 게 이게 이제 매각이 안 된 게 오히려 호재로 잡으면서 추가적으로 이 매출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은 1분, 2분기 실적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 회사들이 증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계속 해외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당연히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소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기 좋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단기 모멘텀으로 잡고 가시면 좋고 이제 3분기 혹은 이제 내년에 늘어날 강한 캐파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중에서 단연 첨보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가 마무리되는 월요일 시초가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만 원, 그다음에 그 이상 가게 되면은 27만 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8만 원 초반대, 17만 2천 원 정도 보시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손절 마인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반기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뭐 시총에서는 대장주 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하반기 더욱더 기대되는 이런 소재 부품주들 그중에서 첨보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창 본부장은 앞으로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 중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간판주? 네, 저는 건설업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건설주들 최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지금도 계속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주택 분양에 대한 물량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좀 증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사들,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주택 분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택 분양이 견조하게만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은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중동 관련된 뭐 이제 해외 수주라든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주택 분양 물량들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기본적인 부분은 챙겨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 이제 수주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이 건설 쪽에 대한 얘기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황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지역에서도 인프라 투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국내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보통 건설업도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또 주택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해상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 그리고 또 원전 관련된 이벤트들도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또 이슈라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받을 수 있는 섹터고 종목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업 중에 이제 대장주 우리 현대건설을 보고 계신 건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조금 중요한 라인 부분을 오늘 좀 뚫어줬습니다. 거래량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전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지금 정배열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초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는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는 일단 7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좀 짧게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64,500원 라인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매물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7만 원 선까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라인 부분 돌파할 때 정배열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 평선 안 깨지면은 그냥 꾸준히 들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4,000원으로 그 이전에 박스권 라인 돌파했었던 이 상단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이번에도 한번 지지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이 지지만 되어준다라면은 꾸준히 좀 끌고 가보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현재 시점에서 54,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시장에서 건설업이 괜찮은데 지금 그 보유자 영역도 그렇고 신규 매수할 때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빅머니 2부에서 처음 뵙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리뷰할 거. 네, 그걸 놓쳤네요. 아, 리뷰할 종목이요? 네네네. 사실 뭐 지어소프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장에서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뭐 일단 자회사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꾸준히 끌고 가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22,800원 부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충분히 이런 이벤트들이 마켓컬리 관련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회사 성장에 대한 부분들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 가격만 지지하는 거 체크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